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선보였던 요리조리 뽑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니가 이제 많은 돈을 좀 쓰고 네, 제가 약간 실력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 있는 뭐 인형들이나 상자 같은 것들은 점수로 적립을 해서 여기 있는 샵에 있는 거랑 교환이 가능한 물품들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자, 그냥 선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일단 이 마이크 얘는 1점입니다. 여기는 뭐 대충 1점에 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샵은 좀 약간 다르죠? 네, 이렇게 계속 접으면서 결국 앞으로 한번 올 겁니다. 제가 뭐 운이 완전 똥운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 톡 오는 순간 이건 좀 괜찮아. 살짝 왔다. 자, 이렇게 또 요리조리를 7구야, 하지만 네, 너무 굳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잡겠습니다. 네. 아마 예전이었으면 왜요? 저 이미 7구에 걸렸겠지 한번. 아니거든요? 오케이. 틀리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타이밍 좋았는데 시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만 원에 하나만 뽑아도 괜찮기 때문에 맞아.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야 엄마. 조금 아쉽다. 자, 고뇌가 손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붙어야 돼. 인형 크기 때문에 이게 손이랑 같이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게 딱 나오면 조금 앞으로 그렇지. 좀 왔다 왔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게. 걸려 끌고 와. 탁 너무 옆인데 이거 가능할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봐. 만원에 하나 못 뽑았. 괜찮습니다. 전 그 정도에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터치. 아, 여기 너무 걸린다. 이쪽은 너무 걸로 갔다. 다시 이렇게 걸려. 누르면 잡은 것 같은데. 반통 잡아. 그렇지. 아우 될라나? 야, 나의 실력을 보여주러 왔단 말이야. 마이크야, 도와줘! 겁나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살짝 쳐보려 하는데. 그래야 되겠다. 보여드려야 하는데. 평소에 고생하지도 않는 인형에 말리네. 오케이. 오, 맞다, 맞다. 넌 죽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요리조리. 요리조리. 과연? 오케이, 꽉 들어갔어요. 자, 요걸 딱 들고 갈 때 투터치 바닥 쇼. 그래도 좀 아직 처음에 좀 세긴 했지만 하나 더 뽑으면 되지. 세 번 안에 마이크가 이제 운이 안 따라준 걸로. 얘도 1점이에요. 너무 넓게 들어갔다. 근데 얘는 해보니까 지우개를 요리조리에서 잡아야 되더라고. 네, 꼴망이랑 지우개 부분을 같이 잡아줘야지 들리고. 잘 잡았다 이거. 설마까지? 까비 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끌고 와야겠다. 돈을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 한번 끌고 오고 밖에서 치킨 하나로 톡 끌고 와. 아니고 왜 웃어. 오케이. 자, 치킨 하나 다시 한번 톡 끌고 와. 끌고 와. 그렇지. 끌고 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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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썼는데. 뒤집어. 뭐야. 할만한데 이 정도면? 약간 그래? 대각선을 딱 치면서 그렇죠? 세게 주유기랑 같이? 아, 주유기 안 걸렸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회는 8번. 잘 잡았다 이거. 나이스. 이거 간다 걸려. 나이스. 터치. 오케이. 나왔어. 불안했다 방금. 잘 뽑았죠 이 정도면. 네. 자, 다음에는 이거 하게 자동차? 응, 자동차 아니면 이거 1점도 있어.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자동차는 0.5점. 네, 그러니까 이제 0.5점이면 5천원 정도 빼는 거죠. 오오! 제가 여기서 근데 몇 번 해본 결과 자동차가 쉽지 않아요. 맞아. 오히려 가끔 1점보다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느낌이야. 가자, 투터치! 뭐야, 자동차. 분리됐다. 자동차가 분리되고 있어.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그니까. 그냥 잡아야겠다. 응. 자, 다시 자동차 잡아줄게요. 확실히 요리조리는 저기 앞에까지 와야 되니까. 맞아요. 약간의 온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는 약간 그냥 잡아주는 게 좋고. 따라내고 간다. 근데 이거는 그냥 끌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잡아야 돼.
둘 다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옆으로 이렇게 반드시 좀 누워줘야 되거든요, 얘들은. 오! 오! 이런 건 해꿀띠죠? 오! 아! 어! 뭐야! 이런 거는 이제 재수고. 어, 맞아. 운이 좋았어. 오케이. 오, 오. 이거 앞에 요리조리에서 끌어당겨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될라나? 요리조리 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 구간에 놓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깝다. 아니야, 약간 불안했어. 차가 일자로만 돌면 안 되더라고요. 딱 그냥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탑이 없는 뽑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요리조리 하는 겁니다. 맞아. 그냥 잡으면 무조건 놓치죠. 아, 전구간에 넣는 범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완전 전구간은 아니고, 이거는. 눈의 위치가 한. 지금 저 제 있는 정도? 네. 앞으로 가, 제발! 제발, 앞으로. 아, 앞으로 안 가. 점점 멀어지고 가. 어, 운이야, 운. 여기서는 좀. 뭐, 요리조리를 해서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운이라서. 딴 거 할게요. 그래, 쟤 맞고 앞으로 갈 수도 네. 있잖아. 쟤는 놔두고, 여기 네모난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라! 오, 잡아, 잡아, 잡아. 떨어뜨릴 것 같은데? 오, 안 돼? 오, 평소에 이거 잘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가자. 아, 아까워. 너무 벽에 붙었다, 이거. 오, 오, 그래도 확실히 권이가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잘해졌어. 이거 뒤로 치는 그 감각을 좀 안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이제 보고 좀 보스분들 보고 그렇죠. 권이가 좀 잘해졌어요. 아, 오케이. 아, 조금만 끌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 운만 좀만 더 따라줬으면. 끌고 와. 그냥 완전 다 펼쳐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끌고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끌고 오거나 그냥 잡거나 뭐. 오, 오케이. 오, 간다. 오, 이 정도 버리면 괜찮아? 할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오, 살짝 하나 깠다. 오, 나이스. 와, 나왔어. 요. 나이스. 잘해요. 요지로이 같은 경우에 투터치를 많이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아, 항상 손에 돈을 쥐고 맞아. 자, 투터치로 한 번 더. 제가 돈 넣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아, 요게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 맞아, 얘가 좀 어려워. 균형 잡기가 힘들어, 얘가. 잡아! 아, 이거 정말. 아니면 뒤에 있는 거 옆라인으로 할까? 1점짜리, 여기도. 얘 좀 위치가 애매해서 어떻게 뽑아야 되지? 옆라인으로 들고 가야 되나? 어? 뒷라인도 되긴 하는데 좀 어렵긴 해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잡았고. 아니야 여기 옆라인으로 가겠다. 어? 깜빡! 어, 깜짝이야. 안 넣는 줄 알았어. 나도 앞라인으로 좀 끌고 옵시다. 여기서 잡아서. 네. 어? 지우개가 우리 쪽으로 오긴 했다. 그렇지. 오오오. 아, 요거는 각이 좀 안 좋긴 한데 약간 경계에서 치면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이렇게 썼으면 그냥 다시 눕혀주면 됩니다. 그냥. 어, 아니야. 피규어도 똑같이 눕혀줘야 되는데. 맞아. 피규어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맞아. 근데 피규어보다 좀 더 쉽죠. 왜냐면 이제 고무줄이 달려있으니까. 안 넣어주네. 잘 넣어줘야 되는데, 한 방에. 했지만 옛날보단 잘하죠. 옛날보다 여기 요리조리는 잘해. 네. 잘하는 것 같진 않네요. 영상에서 보니까. 다음에 또 연습해서 올게요, 여러분들. 네, 저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